근데 여러분, 저는요, 참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건전한 분도 많지만 간혹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그렇게 단장한 신부라고, 자기는 그렇게 깨어있다고 한국교회가 잠잔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어있는 신부가 사랑이 그렇게 없느냐고요. 한 번은 제가요, 무슨 단장한 신부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갔다가 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의간에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해석하고 틀리게 했나 봐요. 세상에 거기에 저주를 퍼붓고 독설을 퍼붓고 그걸 보고 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한다는 사람이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저주를 퍼붓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사나워진 게 옳은 종말론입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광대하셔서 내가 그분을 다 담지를 못해요. 다 담는 순간 그분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안 남겨요. 그래서 뭐 옛날 말로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그게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기둥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시각장애인은 꼬리를 만지고, 아, 이거 채찍 같은 게 코끼리구나,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배를 뜯어보면서, 아, 침대처럼 쿠션이 좋은 게 이게 코끼리구나,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아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진리 안에서 각각의 다른 하나님으로 만난 형태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만난 그 시각장애인이 꼬리 잡고서 그 채찍이라고 말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비난해서 됩니까? 오늘 이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너무 냉랭해가고 냉정하고 나랑 조금만 다르면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잘라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우리의 태도가 교정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뭘 먼저 썼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뭡니까?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마음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것,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장에 사랑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는 게 요한 계시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약한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존재예요.